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네. 끊어 끊어 끊어. 자,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 또 역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구 영상 담는데요. 얼마 전에 쇼츠에 은퇴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황제 차박 4인승 하나 올렸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야, 그 돈이면은 호텔 가고 펜션 가지 왜 고생을 하느냐. 답글에 많이 써 있습니다. 호텔 가고 펜션 갈 때 타고 가는 럭셔리 승용 4인승 하이리무진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댓글이 없어요. 자, 본 차량 아트원에서 유명한 바로 황제 차박 4인승 영상인데요. 후속 쪽 먼저 비쳤으니까 설명드리면 보조 제동등 디자인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릅니다. 자, 측면 쪽으로도 와주시죠.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아직도 하이리무진이 기아에서만 나오는가 라고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도 기아 하이리무진 못지않게 디자인 좋고 가격 싸고 가성비 충분하다고 자주 설명을 드립니다. 더불어 안쪽에는 이솔라 단열재가 도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 단열 효과 확실하고요. 썬팅은 노블레스 썬팅 비반사 그리고 끝 사이드스텝도 장착을 안 했죠. 자, 그럼 은퇴자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황제차박 4인승 1열 쪽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와우.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에 실내는 기아 순정 하이룸에 만날 수 없는 새들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고 특별히 튜닝한 게 없네요. 뭐 쿠션만 들어갔죠, 신피디님? 네. 와우, 그리고 미라클 더싱이 있네. 네.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그리고 상부에는 라인 매트 체크 브라운. 상당히 많은 차량들 출고되면서 동일한 영상이었습니다. 자, 미라클 더싱이 하나 있다는 거. 자, 2열부터가 중요하죠. 2열 쪽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깜짝 놀랄 준비 되셨습니까? 자, 바닥 쪽 비춰주시죠. 와, 넓다.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오는 것은 바로 황제 차박 4인승 요트 바닥.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바닥 재질이고요. 컬러는 로우 브라운이 이렇게 새들 브라운과 잘 어울립니다. 물론 다크 브라운, 그레이 컬러도 있고 제가 한번 들어가 보는데 와, 신피님 미안 정말 미안. 깜짝 놀랐어. 여기가 천국이네. 여기가 정말로 시원합니다. 자, 그리고 바닥에 좌식을 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 새로 업그레이드인 일명 릴렉션 전동 침대 시트죠. 즉 승차 시에는 이렇게 릴렉션 모드가 있어서 와, 편타 4명이 타고 다닐 때 아주 편하게 타고 다닐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 시트는 하나의 버튼으로 침대가 된다고 했죠.은 후석에서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롱레일의 전후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즉 얼마든지 전후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정말 이제 시트를 뒤로 완전히 빼면은 4명이 이렇게 앉아서 뭐라 그럴까 뭐 꽃놀이라고 알아? 신피디? 저는 몰라요. 꽃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뭐죠? 조수석에 미라클 더싱이 있으면은 딱 마이크 켜고, 즉 이 하이리무진의 장점이 뭐죠? 모니터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네. 네, 모니터 설명해 드린다면은 안드로이드 29인치 모니터고요. 본 모니터는 개인용 핫스팟만 열면 바로 유튜브, 넷플릭스 등이 실행이 되고 또 유튜브 안에는 정말 없는 노래가 없어요. 미운 사랑 남자키 제 18번지죠. 딱 들고 노래 한 곡 하면은 옆에 또 쫙 떠요. 다른 노래들이. 그러면 장거리 갈 때도 지루하지 않고 또는 정차 시에도 한 곡씩 부를 수 있는 즐거움이 이 모니터에 있습니다. 게다가 본 버튼만 누르면 밤에는 잠잘 때는 무시동 상태에서도 본 차량은 전기장치가 되어 있어요. 뭐 2박 3일 동안은 그대로 많은 드라마 이런 그 유튜브들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있고 웰컴 등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 상부 쪽 비춰주시죠. 심피디 나 더워. 조금만 더 틀을게. 우와 우와 정말 더운 여름에는 이 송풍구가 생명입니다. 멋보다는 사실은 실용적인 중요하죠. 그리고 아 멋도 있네요. 이렇게 센터빔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그리고 별이 빛나는 밤에 스타라이트가 이렇게 내피에 장착됩니다. 야간에 잠잘 때 이렇게 별도 보면서 모니터 보면서 딱 잠잘 수 있는 모드죠. 그리고 하이루프기 때문에 옷 갈아입을 때도 충분히 편리합니다. 자, 하이루프 쪽은 아트원에 사실 거의 뭐 700대 이상 나갔는데 AS가 없어요. 즉 7개의 금형으로 딱딱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잡소리 없고요. AS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게다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4개의 송풍구에서 골고루 떨어진 에어컨 바람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죠. 평소에는 이렇게 딱 호텔 갈 때 펜션 갈 때 4명이 타고 갈 수 있는 차죠. 하지만 은퇴하신 분들은 대부분 두 분이 많이 다녀요. 은퇴 부부
혹은 혼자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뭐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등등 모든 분들이 사용하기 가장 좋은, 평소에는 승용차를 탈 수 있는 하나의 덤이 바로 이 시트에 있죠. 자, 후속에서 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호텔, 펜션 갈 때 럭셔리하게 타고 가는 차가 바로 본 차량입니다. 카니발 그리고 글로벤 마크가 붙여서 출고가 되고 있고요. 자, 비춰주시죠. 와우, 현재 2열이 승차 모드인데 뒤에 공간, 수납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수납을 어디다 하느냐 하는데 이 공간을 뭐 얼마든지 짐을 실을 수가 있죠. 게다가 본 차량은 싱킹 시트 딱 열어봤습니다. 즉 AP330 올인원 파워뱅크가 300A 3000W 그리고 주행 충전기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에바 스페커 무시동 히터가 장착이 되고 나머지 공간은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사실은 이렇게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에 카니발이 장점이죠. 정말 신의 한 수. 자, 그리고 침대 시트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 버튼으로, 자, 신형 업그레이드가 되었죠. 한 버튼으로 등판과 그리고 방석이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것이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입니다. 즉 완벽한 수평, 정말 완벽한 수평이 중요합니다. 왜냐, 잠자리 불편하거든요. 수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다음에 연장. 자, 팔걸이를 헤드레스트 부분에 딱 옮겨주면은 이렇게 연장이 되고요. 다음 버튼, 원래는 방석 버튼이었었는데 이 버튼이 바로 언더서포트 버튼으로 바뀌었죠. 언더서포트라는 뭐냐, 바로 시트 앞쪽에 올라온다는, 그리고 종아리, 네, 종아리 받침대 맞아. 그리고 릴렉션 버튼이 되겠죠. 그리고 열선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센터 쪽에 원래 그 이 종아리 받침 버튼, 언더소프트 버튼이 있었는데 측면 쪽으로도 빠졌다는 거에 박수. 자, 이렇게 하면은 침대 시트 최대 길이 1854mm가 나오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요. 이 상태에서 테일게이트 다치느냐. 당연히 다치죠. 뭐 다치는 거 한번 보여드려야 됩니다. 자, 테일게이트가 다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전동 침대 시트는 바깥쪽으로 50cm 이상 빠집니다. 왜냐, 롱레일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나, 아니다 내가 보여주지 뭐 그거 굳이 설명을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즉 시트가 롱레일을 통해서 바깥으로 어디까지, 와우, 정말 많이 빠지는데 쭉 빠집니다. 그리고 역시 헤드레스트를 끼워주면은, 아, 정말 그냥 눕고 싶네. 아니, 설명 끝나지 않은 게 있죠. 바로 전기 장치. 자, 안전벨트 3점씩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트원에 전기 장치가 되어 있는데 상부에는 무시동 히터 컨트롤러, 그리고 메인 전원, 그리고 220V 전원, 그리고 본 스위치는 캠핑등 스위치, 그리고 이건 테일게이트, 그 다음에 220V 아울렛, 그리고 적산계 USB 아울렛, 12V 아울렛이 딱 이 부분에 갖춰져 있죠. 즉 밤에 잠잘 때 이렇게 충전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이 부분도 소중합니다. 수납 공간을 살렸다는 것이 아트원의 기술력. 자, 그리고 상부에는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여기는 뭐라 그럴까, 지붕? 테라스? 베란다? 그 다음에 여기에 리어 텐트, 꼬리 텐트를 딱 치면은 사실은 2열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즉 이 상태에서 리어 텐트 치고 2열에 4명이 앉아서 좌식을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비춰주시죠. 와우. 자, 어떠신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차량은 주 목적이 캠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은. 하지만 캠핑을 하려면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동시에 움직이는 승용차라고 보시면 아마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승용 목적과 그리고 차박 목적, 게다가 전기장치가 있으면은 1박 2일, 2박 3일도 문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요즘 많은 은퇴자분들이 있는데 사실 럭셔리한 캠핑카도 꿈꾸고 있습니다. 물론 럭셔리한 승용차 한 대, 또 캠핑카 한 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뭐 부러울 것이 없겠죠. 하지만 두 가지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차는 바로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 플러스 황제 차박 4인승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요즘에 날씨가 너무 변덕이죠. 뭐 비 그리고 무더위. 하지만 이런 차 하나 있으면 비가 와도 좋고 무더위가 있어도 좋다는 결론입니다. 오늘도 아트원 24 채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